진짜 둘 좋은 거예요, 근데. 색깔이 달라? 있는 면이, 없는 면이. 달라. 이게, 원래 저는. 지금 딱 보여요. 맛있는 부위로 드릴게요. 네. 제일 맛있는 부위로. 아 근데 고기질이 진짜 좋네요. 네? 고기질이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색깔이 달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플러스 중에서도 식당이 들어온 거가 되게 맛있고 있는 면이, 반대 면이 골고루 열이 다 있으면. 그죠, 그죠. 고기가 더 맛있어요. 네, 기름 딱 퍼지면. 근데 이제 그런 소스 있는데, 그런 파 같은 경우는 반대 면만 이게 있고. 그죠, 그죠. 그냥 그런 면 고기가 되게 맛있어요. 제가 국간 한 7개 정도 썼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 7개? 이 소스가 제일 맛있어요. 봐봐, 구워지는 거 봐봐. 얇은 소스 맛있어. 딱 눈에 봤을 때부터 네. 고기가 딱 좋아 보였다. 아니 근데 구워지는 것도 달라. 이게 원래 저는 그래서 저도 어떤 고기나 질이나 맛이나 이런 걸 알아야 저도 이제 손님들한테 대응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모르면 손님들한테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우면 이게 좀 노릇하게 구우지다가 수분이 밑으로 쭉 빠져요. 그럼 이게 노릇하면 차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죠? 뭔가 맛있게 더 구워진 것 같아요. 고기가, 일단은 고기가 조금 너무 좋아.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노릇하게 있다가 수분이 안 빠져요. 빠졌다. 드세요? 크게 드세요? 이렇게 크게. 아. 근데 내가 이거 딱 보자마자 옛날에 제주도 호텔이 처음 나왔을 때도 쇼크였는데 여기가 진짜 그 이후에 쇼크 진짜 최고급 고기인 것 같아. 다음 주 2층 한때 거기 오거든? 여기 꼭 오자 해야겠다. 진짜 맛있는 고기다 해야겠다. 진짜 맛있어. 다음 주 회식하잖아. 첨당에서 꼭 성공했어. 무조건 여기로 와야겠다. 진짜 맛있다. 근데 제주도 호텔비가 있는데 제주도 호텔비는 광주 근교에서 나오는 돼지거든요. 아, 저는 흑돼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아니 근데 사장님이 맛있다면 신뢰가 갑니다. 지금 신뢰도 완전 처음 마음속으로 원래 입맛이 좀 많이 까다롭거든요. 아, 그래서 뭐 데리고 가면 맛집이라고 데리고 가면 불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짜증이 났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이렇게 먹을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마이미가 저는 좋은 거 써서 그렇죠. 네. 거기가 나주에서 내가 고깃집 한번 데려왔는데 그게 너무 맛있다고 맨날 나주로 같이 가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젠 안 가고 있는데 여기 데려오면 진짜 좋아하겠다. 고기는 여기야. 아 인정. 고기는 여기야. 근데 거기는 또 다른 맛이 좀 그릴 수 있는 게 일단은 숙성도 한 가지 숙성이 질 좋은 고기에 숙성이 잘 되면 최고의 맛을 해요. 그죠. 숙성이란 게 진짜 힘든데 잘 되면 최고의 고기가 맞습니다. 되니까. 원조들은 숙성만 잘 되면
아니, 그게 너무 맛있으니까 멜젓이나 이런 거 없이 소금이랑만 계속 먹게 된다.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그게 너무 맛있어서 아무것도 안 찍고 먹어도 맛있다. 진짜 그 소주가 약간 무한정 들어갈 맛이다. 너무 좋아지시네. 저도 좋네. 진짜 맛있어. 사장님께서 너무 이렇게 좋은 고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더 감사하죠. 진짜 맛이 많이 나네요. 진짜 식당에서 먹는 퀄리티. 절대 식당에서 먹을 수 없는 퀄리티. 이 정도 구워서 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른 데 식당이나 그런 데 이제 정중이 안 되잖아. 되게 이제 그 고기나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설탕지만 따로 키우는 건 따로 높으니까. 그죠, 그죠. 네, 이제. 근데 이제 드셔보시면 다른 데 돼지도 돼지나 이런 거 비교를 해보시면 아주 크겠죠. 한 달에 10마리도 안 잡는 돼지라고. 돼지라 좀 더 쫄깃쫄깃해졌네. 육즙이 올라오는 게 좀 덜하네. 아까 백돼지보다. 육질이 단단해요. 훨씬 육질이 단단한 게 구워지는 게 더 보이잖아. 드셔보시면 육하고 이걸 드실 수 있는 아마 이 훨씬 맛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드신 것보다 훨씬 맛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훨씬 쫀득쫀득하고 얘는 부드러우면서 맛있는 느낌이고 쫄깃쫄깃 되게 맛있게 돼지를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29년 만에 처음으로 제일 맛있는 돼지를 먹었다고. 극찬을. 돼지도 맛있는데 고기도 그렇게 맛있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고기 중에 최고는 돼지인 것 같아. 그래요? 돼지가 최고야. 아니 원래 생닭도 먹어보고 닭도, 갓 잡은 닭도 먹어보고 하잖아. 나는 갓 잡은 양도 먹어봤는데. 돼지가 최고. 아. 여기 너무 맛있다, 여기. 아,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흑돼지입니다. 한 달에 10마리 잡은 흑돼지.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소금 아무것도 안 쓰고. 인정한다. 맛있다. 나는 되게 이빨이 튕기는 쫄깃쫄깃할 줄 알았는데 진짜 맛있고 고기 자체 간이 좀 되어있는 느낌이야. 원래 고기가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양사람 지나가면 한국사람 지나가면 말렌프 나오고 인도사람은 네. 카린대신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사료를 뭐 그냥 사료 먹일 때 뭐를 생각해서 좀 먹이면 그 고기에서 생각나요. 녹차를 먹이면 녹차향이 나고 원래 그건 얘는 뭐 먹고 자랐어요? 저희는 이제 이거는 원래 이제 저 백돼지 같은 경우는 상황버섯을 주로 먹이는 상황버섯을 먹어요 돼지가? 그런 거 먹이는 저 사람보다 좋은 걸 먹이는 흑돼지는요? 흑돼지 진짜 뭔가 향이 나는데? 흑돼지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향이 나 뭔가 거의 농가들이 지금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차려 한 가지 맞추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예, 막 섞어가지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게 이제 그래야지 고기 질이 또 주사도 많이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흑돼지가 너무 맛있다. 향이 나 뭔가에 뭐 향이 나고 간 자체가 있는 느낌이야. 맛있네. 고기가 일단 백돼지하고 맛은 틀리죠. 확실히 오늘 이제 백돼지도 아, 내가 생각하는 흑돼지 맛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흑돼지 일반 흑돼지하고 맛이 틀리죠. 맛을 초월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고기가. 그러면 고기를 잡는 기준이 뭐예요? 훨씬 적죠. 아, 그만큼 수량이 적고, 네. 그만큼 그, 판단하는, 판별하는 게 까다롭구나, 약간. 축산에서 딱 그, 테두리 울타리 안에 진짜 소수 인원이네, 진짜. 맞아. 소수 인원. 이게 그, 흑돼지랑 따로 따로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먹어본 흑돼지보다 훨씬 맛있고 퀄리티가 달라요. 정말 좋은 고기만 갖고 온다. 근데 같은 흑돼지 잡더라도 거기서 제일 좋은 고기만 갖고 온다. 진짜 맛있다. 잡으시면 신나. 옛날에 어학연수 할 때 필리핀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왜 여기 고기가 맛있냐고 그랬더니 돼지가 행복하게 자라서라고. 근데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그 고기보다 여기가 훨씬 맛있어.